할렐루야. 신실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드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더불어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저는 현재 이곳 이집트에 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아수르 지역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저희는 지난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터키에 와 있는 시리아 난민들, 이란, 이라크, 아프간 난민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터키에 있는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을 함께 동역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귀한 섬김과 은혜의 시간을 함께 누렸습니다. 이 땅에 와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아마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난민들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달려온 이 8개의 아우리치 팀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난민들을 섬겼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눴을 때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님들과 또 이 땅에 와 있는 난민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북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민족 가운데 IS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난 도북 지역에 약 60만의 예지디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IS에 붙잡혀 갔다가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리고 자녀를 잃어버린 그 서바이벌 캠프에 저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 가정은 7명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2명의 손자가 끌려간 깊은 슬픔과 애통과 아픔 속에 있는 한 어머니와 그리고 7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 고통 중에서, 아픔 중에서 2년 전에 잡혀갔던 남편이 7 아들이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가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위로의 말로 이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이들에게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땅 가운데 많은 난민들 가운데 이런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난민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기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는 아우리치 사역을 마친 이후에 아프간 난민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수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24분의 아프간 성도들이 6개의 지역에서 와서 앙카라의 한 지역에서 우리가 수양회를 갖게 되었는데 비록 그 장소는 허름하고 또 보잘것없었지만 어렵게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지켜가면서 생활하는 아프간 난민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수양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말씀으로 도전하고 위로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프간 성도들은 그 가운데는 예수를 믿은 지 일주일도 안 된 분도 계셨고 대부분은 6개월도 되지 않은 성도들이었지만 무슬림 백그라운드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신앙이 너무나도 분명했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간증하는 그 놀라운 그들의 삶을 들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지극히 작은 자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시는 놀라운 그들의 삶을 우리는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저희가 세족식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게 되고 또 그들이 아마 일평생 처음으로 하게 되는 선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선곡을 통해서 그들의 삶으로 표현하고 또 나사렛 죽음의 부활도 나타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간증한 놀라운 일들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부어진 은혜가 앞으로 이 아프간 난민들 뿐만 아니라 또 시리안 난민들 가운데 또 이락 난민들 가운데 이런 수양회가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멀지 않은 한 동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아마 성경 말씀 가운데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은 아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 가운데 약 9천만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숫자는 약 10%, 약 900만이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콥틱 교회들도 있고 캐톨릭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동굴 교회는 아마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이 쓰레기 더미에서 세워진 한 도시 가운데 있는 동굴 교회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도시에서 산으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은 이 산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추석하면서 생존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 산을 깎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이 돌 바위에다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또 예수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조각하는 걸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자손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아니 어쩌면 1400년의 오스만 제국과 그들의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 이집트 성도들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큰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저는 이 동굴교회를 방문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이집트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부흥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집트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시리아 난민을 향한 아랍권을 향한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온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집트 성도들 가운데 터키에 와 있는 시리아 난민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선교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곧 그들을 만나겠습니다. 아마 시리아 난민을 향한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 특별히 아랍말을 하는 이 이집트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 아랍권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다. 이 이집트가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집트를 통해서 세계에서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겼던 예지디와 쿠르드 민족과 터키, 이란, 이라크에 있는 그 아시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사야 19장에서 선포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수르와 이집트가 세계 중에서 복이 되고 이스라엘 세계 중에서 복이 되는 그날 온 열방과 민족이 보호자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 거룩한 성도들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듣고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